빈대가 최근 곳곳에서 발견돼 요즘 빈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해 빈대 소식에 찜질방 같은 공공 장소에서 빈대가 나오면 어떡하지? 또 전염성이 있진 않을까? 학교가 2호선 쪽에 있어서 막 그 앉아 있다가 괜히 옮을까 봐. 자, 보신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그야말로 빈대와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런데 지금 뭐 수도권, 인천, 뭐 중학교, 사우나, 수도권 전체가 지금 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 신고건 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빈대가 확인된 곳은 서울이고요. 네. 지난주 11건에서 이제 28건이 더 확인이 돼서 전체 39건이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구와 충남에서도 각각 3건씩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대전 각 2건씩에서 전국에 54곳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빈대가 56건 발생을 했는데 가정집, 고시원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빈대가 특별히 좋아하는 환경이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복잡한 시설 이런 데 빈대가 좋아하기보다는요. 네네. 그런데 잘 숨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밀집돼 있고요. 그렇죠. 예. 많은 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곳에는 빈대가 안정적으로 숨어 있을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멸도 힘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빈대가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오히려 난방이 되는 쪽에 더 몰려갑니까?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빈대는 야외에서 서식하는 그런 곤충이 아닙니다. 아, 실내에서 예. 침실 주변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예, 겨울이어서 이제 춥다고 그래가지고 예.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겨울에는 뭐 상대 수도가 낮으니까 또 이렇게 가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네, 요즘 이제 빈대가 무서워서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교통 이용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거든요. 네. 실제 이런 데서 감염될 가능성, 여기서 옮겨올 가능성 있습니까?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아, 그렇습니까? 좋겠고요. 네, 그래서 묻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사실 겉옷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 이 겉옷의 속이나 이런 데 이제 붙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예. 뭐 밑에 현관에서 좀 이렇게 털어내거나 뒤집어서 좀 확인해 보면 네. 충분히 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의 기생성이 아니기 때문에 몸 깊숙한 속옷 사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오염돼서 감염돼서 이렇게 들어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공포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택배 문제 많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택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방역 회사들이 택배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이렇게 네. 예, 구입한 물건 택배 박스에서 빈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바는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굉장히 확률상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 염려가 된다면은 택배를 집 밖에서 개봉을 하시고 안에 물건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 박스는 잘 접어서 밖에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 버릴 때 그때 이제 버리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빈대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맞아요. 그냥 가면 됩니까? 아, 빈대에 물렸을 때 이제 조금 물렸을 경우에는 크게 뭐 모기 물린 거하고 큰 상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물렸을 때 이제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물기 때문에 심지어는 면역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으로 고열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많이 자주 물린 사람들은 빈혈증을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기 어린이나 이제 어린아 그렇죠. 아이 어린이들이 잘 무지하도록 잘 조심해야 되는데 예. 실제 이 빈대에 물렸을 때는
그 헤어드라이기로 해서 뜨겁게 말고 따뜻하게 뜨끈하게 해서 그 부분을 물린 부위를 잘 쬐주면요. 아. 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가려움이 덜하고 오래 가려움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빈대 퇴치에 나섰다. 이건 좀 심각하게 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들리는 얘기로는 빈대가 바퀴벌레보다 생존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박멸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빈대가 사실은 그 바퀴보다도 더 습도가 낮고 더 추워도 네. 얘가 피를 먹지 않고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5도씨 뭐 18도씨에서도요. 네. 심지어는 150일, 뭐 300일까지도 이렇게 흡혈하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존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빈대가 있다고 집을 비우면 빈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막상 우리 집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거든요. 네네. 먼저 어떤 조치부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빈대는 반드시 뭅니다. 무는데 조금 물렸을 경우에는 빈대의 서식 밀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침대 주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반드시 확인하기 전에는 진공청소기를 옆에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빈대가 침대 커버나 매트리스 주변에 예. 확인이 되면 바로 빨아들여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침대를 확인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진공청소기 안에 필터는 안쪽에 그 에어로졸, 가정용 네. 살균제를 충분히 분사한 다음에 비닐에 넣어서 밀봉해서 폐기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빈대가 출현했던 서식했던 그 침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예. 그 스팀 다리미 같은 것들 이용해 가지고요. 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5초만 스팀을 쬐면요. 예. 빈대는 바로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잘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 처리와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빈대를 우리가 근절시킬 수 있는데 예. 이게 빈대의 서식 밀도가 많으면 콘센트 안에도 살고요. 그렇죠. 뭐 액자 뒤에도 살고 커튼 레일 사이에 삽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런 서식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방역 소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치도 중요하지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